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 개발 환경 세팅은, 여기 이제부터 여러분 CFY만 외우면 돼요. CFY. 여기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리포지터리 주소를 여기다가 해놨어요. CFY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Git 매뉴얼이고 요거는 뭐 나중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GitHub 리포지토리 형성했고 이제 2강입니다. 개발 환경 다운로드인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링크 드린 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순서가 바뀌었네. 오라클 JDK 15가 있어요. 요거를 로그인해서 수락 누르고 16까지 나왔네. 네, 16 받으셔도 됩니다. 네, 15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STS. 이 STS가 뭐냐면은 Eclipse인데, Eclipse에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기능이 들어있다. STS는 Eclipse에요. 스프링 툴스. 네.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다음에 이거를 차라리 여기서 빌려드리면 좋겠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자세한 동영상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죠?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가지고 문자로. XMPP 깔고, VS 코드 깔고, 뭐, Git 깔고, 네. SQLYX 깔고, 커뮤니케이션. 요거 설치하면은 되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지금 앉은 자리에서는 아마 STS가 4.4일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집에선 4.10인가 그러실 텐데, 네. 저는, 네. 4.10 요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4.10이 아니라 4.1.0이구나. 4.1 버전. 자, 아무튼 이제 STS를 켜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끄세요. 이거 다 EX 눌러서 다 끄세요. 다 꺼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돼 있으면은 요거 눌러서 바꾸세요. 자바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자바. 자바 디폴트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여기가 자바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바 2로 돼 있는 경우 있는데 자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에서 안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동영상에서 안 나온 게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STS 4.4일 거예요. 여러분 설치하면 되는데 STS 4.9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JSP에 대한 뭐 이런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만 할게요. 헬프에 들어가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집에서 할 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려가서 여기 웹이라고 있어요. 체크하지 말고 얘를 열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내려보면은 이거밖에 안 나오나? 네. 요게 있는데, 요거 넥스트에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 거에서 여기서 나가, emit이라고 안 나온다, 여기서. emmet라고, emit이라고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자, 이번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헬프 누르세요. 여기 참, 뭐, 저 리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헬프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여기 들어가시고 add 다시 헬프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add 여기다가 emit 이 대문자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뭐 Eclipse Emit이라고 우리 소페이지에 CFI에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됩니다. 요 Emit은 그 제 웹 수업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DIV 곱하기 4에서 5에서 탭하면은 DIV 5개 나오고 뭐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Add 하시면은 그냥 뜹니다 이렇게. 펜딩을 좀 기다리면 에밋이라고 떠요. 클릭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동의하기 누르신 다음에 피니시 하면 또 한 번 껐다 킬 거예요. 얘가. 자,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열심히 또 다운로드 갔죠. 다음에 저 하는 와중에 이거 할게요.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인스톨 애니웨이 이런 것도 한번 누르시고 리스타트 하시고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 아마 돼 있을 텐데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전 여기서 파일스라고 검색할 거예요. 파일스라고 검색해서 JSON 클릭하면은 여기 EUCKR로 돼 있어요. UTF-8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UTF-8로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윈도우 프리퍼런스 그다음 여기다가 검색어에다가 파일스 그다음에 JSON 하면은 인코딩이 호리전으로 돼 있을 텐데 UTF-8로 CSS도 UTF-8로 여기 HTML 여기도 UTF-8로 JSP 여기 이 부분도 UTF-8로 다시 한번 파일스로 검색한 다음에 JSON 파일스, CSS 파일스, HTML, JSP 전부 다 UTF-8 그 다음에 검색어를 워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워크 그러면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시스가 아니라 워크스페이스인데 여기 밑에 아더 한 다음에 UTF-8로 하셔야 돼요. 다음에 폰트 여기서부터는 뭐 자유인데 저는 폰트에서 컬러 앤 폰트 들어가서 여기 베이직의 텍스트 폰트 에딧 여러분은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적절하게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까지 하고 다음에 자 윈도우에서 쇼 뷰 자, 패키지 익스플로어를 해서 여시면 그러면 얘가 하나 딱 뜰 거예요. 얘가 안 뜬다 하시는 분은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서 죄송합니다. 윈도우의 쇼우 뷰 윈도우 쇼우 뷰의 패키지 익스플로어 윈도우 쇼우 뷰 패키지 익스플로어 안 뜬다 하시는 분은 아더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다 패키지 익스플로어 혹시나 뭐 기존에 열려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컨트롤 A 누르고서 우클릭한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존 거 다 닫으세요.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우클릭해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은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 밑에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얘가 깔끔하게 닫혀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 뭐가 열려 있으면 다 닫으세요. 오직 얘만 열려 있어요. 그 패키지 익스플로어 가끔 그러니까 여기에 아웃라운 같은 게 여기 열려있을 때 이거 닫으세요. 눌러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 눌러서 뉴 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은
스프링이란 건 사실 여러 프로그램의 조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재료를 일일이 몰라면 너무 힘들어요. 네, 영화 아이언맨 보시면은 자비스한테 부탁하면 자비스가 그 명령을 받으면 필요한 걸 알아서 허드렛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클립스에 는 메이븐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븐. 메이븐이 우리 하인이에요. 하인. 근데 메이븐에다가 여러분이 적기만 하면은 걔가 알아서 그 개발자 사이트 가서 필요한 거 다 다운받아요. 지가 알아서. 네. 이렇게 여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가 자바 8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저는 11로 할게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인스타라게요. 인스타. 인스타. 프로젝트 이름은 인스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WAR, 와르로 가야 돼. 자바.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요. 통일을 할까? 잠시만요. 통일합시다. 자, 그룹 아이디는 네. 사실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언택트를 하겠습니다. 언택트. 언택트, 리드 언택트.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언택트.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여러분은 여기다가 여기 com.sbs라고 쓰시고 여기는 언택트라고 쓰세요. 저는 티처를 붙였지만 여러분은 언택트만 쓰세요. 그 다음에 데스크립션도 여기 언택트, 여기 언택트, 여기는 com.sbs.언택트, 여기는 com.sbs,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내가 sts가 4.10 이상이다 하시면 여기 그대로 두시고 4.9다 그냥 여기 8로 두세요. 그러면 4.4다 팔로 드시고. 자, 이걸 못했어도 이따 영상 보시고 하면 됩니다. 넥스트 눌러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웹 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스프링 웹이 나오거든요. 이거 체크. 그 다음에 LOM 다음에 롬북이 나와요. 이거 체크. 그 다음에 DEV 요거 3개 검색해서 체크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next finish
자, 그러면 열심히 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필요한 걸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100개가 필요하다. 그럼 100가지 사이트 들어가서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서 해준다. 그다음에 자, 그게 보면 다운로드가 어디 되는 거냐? 그 C 드라이브에 사용자가 있고요. 거기에 자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에는 막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뭐 그런 걸돼 있겠죠? 돼 있고 여기 .m2 리포지터리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되면 다된 거예요. 요게 사라지면. 그다음에 저는 ORG에 프로젝트 들어오고, 자 여기 링크 보여드릴게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들어보세요. 여기. 네, 요 폴더로 들어오세요. 유저스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들어온 다음에 사용자의 요 폴더에, ORG 폴더에, 요 폴더까지 들어오세요. 자, 이 아직,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이 원리를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일단 우리가 돌려봐야 되니까 일단 필요한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집에 RGB 깔려 있으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RGB를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클릭해서 여기다 바탕화면 우클릭해서 아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데나 빈 곳에다 우클릭하면은 여기서 뭐 파워쉘 열기, 여기서 커맨드 창 열기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우클릭하면 안 나오는데 쉬프트 누른 상태로 우클릭하면은 여기서 파워쉘 창 열기 이렇게 나와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이에요. 여기서 파워쉘 열기, 여기서 뭐 커맨드 창 열기 이렇게 나오죠. 새로 추가된 거 클릭해보세요. 이런 거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바 띄우기 빼기 JAR 띄우기 LOM 탭 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 파일을 자바로서 실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뜨면 더블 클릭으로 실행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클립스를 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걸 한번 누르시면 되고 로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설치한 곳. 저는 C 드라이브에 워크에다 깔았습니다. 아니네. 아, 맞네. 네, 워크에 4.1 버전. 아, 4.10 버전이네. 네. 4.10 버전? 4.10 버전? 4.10 버전이 맞구나. 4.4 버전, 4.10 버전이 맞네요. 4.10 버전 여기 들어가, 여기 더블 클릭. 빨리 눌러야 돼, 더블 클릭을. 이게 막, 예. 안 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하지 말고. 아무튼 요거 나왔죠? 요거. 여러분 4.4 버전이겠죠, 여러분한테는. 요걸 눌러서, 셀렉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껐다가 이클립스 껐다가 그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롬복.자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설치가 된 거고 여기에 스프링 툴스 INI가 있거든요. 우클릭해서 요 표시 모양 요 열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잘 나와 있으면 된 겁니다. 네. 가끔 가다가 롬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세요. 롬복이 안 된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두고서 저장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룸복이 안 되는 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네 이클립스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끝. 일단